네, 접니다. 지금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오늘은 우리 저스트 펀 크루 정모가 있는 날인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하지만 우천시에도 진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물안경이랑 수영복을 챙겨서 갈 예정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운동하는 건몇번 해봤는데 많이 내릴 때 하는 건 처음이라서 뭔가 재미있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아침 식사입니다. 고기다 닭가슴살 2개, 제육볶음이랑 짜장맛, 그리고 밥, 식이섬유, 나물. 제가 지금 쇼미더바디 준비한다고 2달 동안 식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식단을 하면서 느낀 건데, 대회가 끝나도 운동은, 웨이트는 안 할지언정 식단은 계속 유지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편의점에서 막 끼니 때우고 아무거나 대충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뭔가 매일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으니까 몸이 더 빨리 회복이 되고 퍼포먼스도 더 많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체중도 조금 계속 늘고 있고 벌크업 식단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균형 있는 식단은 계속 유지를 할것 같아요. 비 계속 맞으면서 와가지고 내릴 때도 막 릴스가 보려고 밑에 벗고 내리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게 약간 뭐야 이게? 아무튼 비가 안 노래를 와. 틀어 줄 테니까요 운동 지금부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계곡을 한번 갔었죠? 예, 의도치 않게 오늘도 좋은 포인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나 저쪽에서 스노클링 한번 하고 뒤에 보면 다들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오니까 비가 아예 그쳤어요. 비가 아예 그쳐서 좀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물도 다 빠졌고 지금 이렇게 풀 세팅까지 하고 왔는데 비가 안 온다? 개노잼. 어? 오! 야, 도현이 풀풀 왜 이렇게 늘었냐? 아, 여러분 해가 떠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운동을 딱히 한게 없어서 그냥 다 같이 모여있는 이런 장면만 담아서 갈것 같아요. 이따가 밥 먹고 사우나를 또 가기로 했어서 네, 좀 쉬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님 중한 분께서 피자를 10판을 시켜주셔가지고 다들 먹고 있거든요. 저는 먹으면 안 되니까 따로 식단할 거를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4개월 남았는데, 제가 잘 참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힘드네요. 이걸 조절한다는 게.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진짜로.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비 맞으면서 운동하고, 또 사우나 가서 리커버리까지 하니까 몸이 녹더라고요. 이거 빨리 먹고 소화 좀 시키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식사는 이렇게 고기다 닭가슴살과 반찬들 그리고 방울토마토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꼬기다에서 준비한 이벤트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꼬기다에서 가장 맛있다고 평가받는 제육볶음과 옛날 짜장맛으로 구성된 푸쉬업 세트 패키지를 할인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히트페이스 링크 들어가셔서 푸시업 세트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링크 들어가시면 닭다리나 한입 닭가슴살 등 여러가지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고 쇼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